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볼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스펙트럼 전부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오늘 새로운 커리큘럼 시작합니다. 킬러마스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수업 듣는 친구들도 꽤 많죠? 자, 이제 선생님이랑 킬러마스터 오늘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 나가는 걸로 킬러마스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선생님이랑 개념 완성 스펙트럼을 듣는 학생, 들었던 학생들은 실제 킬러 마스터에서 다루는 부분 자체가 정말 킬러 주제들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그 개념 엑세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템포가 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진짜 바빴던 거 선생님도 알거든 왜냐면 선생님은 그 전단원을 다 끝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나갔는데 그에 비해서 킬러 마스터는 하나하나 정말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선생님 이 킬러 마스터 후기 잠깐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어 단과에서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랑 똑같아 대치 시대에서 단과 들었던 서연 학생입니다. 작년에 둘 다, 이 친구는 작년이 재수였었고, 이제 고3대 얘기하는 거지. 작년에 둘다 3등급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생윤 만점 1등급, 사문도 1등급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선생님 덕분에 탐구를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알게 된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러느냐? 일대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수 있게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거두 가지를 고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직관적 이해. 선생님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진도를 못 나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선생님 자체가 이해를 해야지 나가니까 이 사상가가 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단순히 외울 수가 없는 건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형태로 애기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애기들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런데 그에 반해 또 하나 더 선생님이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입니다. 그 효율성에 극강이 드러나는 게 지금 이 킬러 마스터라고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 왜 그러느냐? 실제로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거든. 왜냐? 평가원의 워딩과 그 평가원의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한지를 애기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탐구를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이 킬러 마스터를 통해 더, 더 세세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윤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작년에 선생님이 정말 6, 9월 때 처음 나왔던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마지막 파이널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나오고 작년은 킬러마스터에서 다 나왔어. 만약에 올해도 이럴까요? 어,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킬러마스터에서 보통은 한80% 정도가 시험이 나오고 정말 새로운 표현들이 한 EBS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한20% 합쳐지는데, 작년엔 그런 거 없이 그냥 킬마에서만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건 2년 전 후기였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도 꽤 까다로웠었거든. 이거는 선생님 목동에서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올해 수능 3은 생윤 전부 다 100분이 100 찍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반수 성공입니다. 성적표 확인할 때 떨려서 천천히 내려서 봤는데 둘다백0 0 찍힌 거 보고 소리 질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관리가 좀 쉽다 보니까 만점 맞았어도 98% 나왔었거든 근데 2년 전에는 생활관리 정말 까다로워서 2년 전은 오답률 1위가 80%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때도 에 생윤 정말 헷갈리는 것단한 개도 없이 50점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친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50점이 안 나오는 거 선생님도 알아 왜? 본인이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요 선생님 아요렇게 어떻게 공부하는 지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거 맨날 트렁크 끌고 다닐 때 맨날 생연할 때이 이야기가 좋아서 정말 몇년전 후긴데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거 보여주는 거. 선생님 트렁크 맨날 앞에 붙이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 재수했는데 이제 이 아이도 대치 재종이었어. 재수하고 선생님 커리 쭉 따라가니까 이제는 정말 만점. 하나 틀리다도 1등급은 꼭 나오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 제게 이런 생윤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기들도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윤 만점 맞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의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는 부분이 선생님 모든 커리 중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킬러마스터입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만점이 아닐지라도 그래, 저는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만점 커리큘럼, 우리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개념 완성 전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영단원부터 시작해서 6단원까지 모든 개념들 마무리 지었고,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았어. 10주에 걸쳐서 모든 단원을 다 끝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주부터 3월 28일이 모의고사입니다. 고삼 학생들 위주의 이 단과 수업이다 보니까 나한 애기들이 3월 모의고사부터도 잘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3주죠, 3주간에 걸쳐서 전 단원 복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킬러 마스터 안 나가, 아니 나가. 근데 우리가 3시간 반 수업 중에 선생님이 1 시간 내지 1 시간 반 정도를 복습하는 시간에 할애할 겁니다. 그러면 아, 맞다. 0단원부터 시작해서 6단원까지의 내용이 다 이런 거구나라는 걸알 거고 실제 선생님이 생윤 사문하니까 사문, 사문 수업 같은 경우 선생님이 계속 반복시켰거든. 왜냐면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근데 3호는, 3호는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생윤호 선생님이 진도 자체를 마치는 거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건 막 복습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은 복습을 하면서 전 단원에 대한 개념 완성 수업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부터 킬러 주제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킬러 주제 7주제에 대해서 자연윤리, 사회 정의와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국가와 시민윤리, 교정적 정의, 그리고 연구평화론이 들어간 국제평화, 그리고 해외원조까지 일곱 주제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주제는 언제나 시험 문제 자체에서 5답류 5위 안에 다 얘네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예, 아, 이런 일곱 주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배우는 시간이 바로 킬러 마스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킬러마스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장담할 수 있어. 평가원이 전부 다 담겨져 있다고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있어. 이건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주면, 어떤 방식이냐면, 평가원은 제시문을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가를 구분하잖아. 갑, 을, 병, 이런 사상가들이 쭉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얘는 로이스요. 어? 얘는 싱어요. 어? 얘는 노직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원조라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주면 아이들이 롤스요. 싱어요. 노직이요. 이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를 분석하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기에 있는 이 제시문이 몇년 후에 선지로 내려옵니다. 근데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롤스, 싱어, 노직 혹은 롤스, 노직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만 썼던 그 제시문이 결국은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능을 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진짜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로크 같은 경우,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 둘 다가 정치적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이건 맞아. 근데 문제는 묵시적 동의로는 국가 구성원이 될 수는 없어요. 국가 구성원은 명시적 동의로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거 작년에 진짜 강조했었어 왜냐? 이게 9월 모의고사 제시문에 나옵니다 애기들이 혼자서 이걸 분석할 수는 없어 제시문의 내용이 아 이거 명시적 동의로서 국가 구성원 되는 게 드디어 나왔구나 이건 선생님이 분석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작년 수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나오면 헬게이트다 애기들 알고 가라 이랬는데 안 나왔더라고 작년은 시험 자체를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뺀것 같아 그럼 선생님 올해는요? 올해 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작년에 보여드던 제시문이 선지화되는 경우들. 그럼 어떤 경우냐? 자, 볼까요? 이건 되게 오래전이죠. 2016학년도 9월 사회정의 파트에서 이스입니다 그럼 얘는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은 오, 이스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는 거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야. 이거 우리 개념 완성할 때도 했었죠? 그래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는 건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야 이런 부분들 말이지 그리고 그게 그해 수능에 딱 1년 후죠 1년 후 수능에 선지로 등장합니다 천부적 재능의 분포 즉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는 그 행운 혹은 불운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부정이할 수가 없지 왜 정의롭지도 부정이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해 수능 선지였습니다 이게 답을 골랐어야 돼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자, 이렇게만 나올까? 아닙니다. 2021학년도 6월에 제시문 속에 있는 내용들.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라는 이 이야기 이 또한 수능에 계속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라는 말. 자, 생각해 봐.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가 없대. 근데 이거 선생님이 재종관 얘기들한테 물어본다. 칸트는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 있어, 없어? 그러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 간접적 의무 있잖아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건데, 인간에 대한 의무지, 그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야. 이걸 제대로 보고 갔어야 돼.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어. 그러니,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조차도 처음보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됩니다. 당연히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지요. 그러니에 X가 되겠지. 2022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기 2016학년도에 나왔던 모든 형벌은 악이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였어. 벤담 입장에서 형벌은 고통을 야기시킵니다. 고통을 야기시키니까 악인 거야. 그런데 그해 수능에 사양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무슨 말이야? 선일 수가 없지. 악인데. 그해 수능에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 근데 이게 다시 나옵니다. 언제? 2년 전. 2023학년도. 즉, 6년 만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오답률을 끌고 가. 애기들은 한 6년 전에 봤던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6년 전 기출을.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한다면 그 형벌 자체는 악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방지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형벌은 악이잖아. 평가원은 자가 반복을 통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그러니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평가원을 애기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선생님 탐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1대1 대응이면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만큼의 킬러 마스터의 책을 주는 이유는 1대1 대응으로 지식을 쌓고 가세요 이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지식의 주머니가 있다 그랬어요 생활과 윤리는 특히 이게 중요해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근데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어? 이거 3? 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맞는 말이네 어? 7?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 얘는 잘못 서술됐네 답이 아니군 이렇게 판별하려고 해 맞아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요 근데 수능은 절대로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냐? 여기 갑자기 24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제 지식의 주머니에 24가 없어요. 근데 애기야, 어? 아, 2 곱하기 1 2면 24구나. 이 얘기는 뭐냐? 애기들이 배웠던 그 선지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걔네들이 의미하는 바에서 논리성을 가지고 OX를 판별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구슬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는 그 생활과 윤리의 지식의 구슬. 근데 그 구슬을 꿰려고 해서 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목걸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정말 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OX를 판별하는 형태가 나오거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아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고, 얘의 약수가 뭐 2, 3, 4, 6. 10이 이런 게 있고, 1,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지식, 그 센텐스죠.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애기들에게 물어보면, 롤스의 무지의 베일, 한국의스타날래외국의스타날래 무지의 베일 속에서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고를래? 라고 했을 때, 외국 고른 친구 꽤 많다니까. 근데, 무지의 배다 알아서 만장일치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외국 고른 친구들이 있는 거야. 왜? 그냥 암기했으니까. 근데, 진짜로 로스를 이해한다면, 어? 내가 한국과 외국이라고 치면, 한국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권은 있잖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 근 선생님 요즘에 유튜브에 떠가지고 맨날 보는 채널이 있어요. 어떤 채널이냐면, 탈북민 채널이고, 이거는. 근데 그거 보면, 아, 뭐, 진짜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 그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고생하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이런 권리 자체가 없어. 근데, 잘 생각해봐. 한국과 외국을 골랐을 때, 대부분 아주 높은 확률로 중국 오지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인도의 불가초 천민, 아니면은 아프리카 내장국가 이런 데서 태어난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확률적으로 얘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데 한국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얘를 고를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해야. 그 이해를 통해 평가원의 지금까지의 모든 표현들이 선생님이 정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이 기출로 담았던 모든 선지들과 제시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떤 부분이냐. 작년 수능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에 딱두 문제만 가져왔어. 왜냐면 나머지 전부 다 너무 쉬워가지고, 아, 내가 킬러마스터를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페이지냐면요, 애기들. 페이지 4페이지 펴주세요. 여기는 글씨가 좀 작아. 애기들 걸로 보면 돼요. 자,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작년 수능 9번 문제였습니다. 시민 불복종 문제여서 얘가 오답률 60%야. 선생님이 왜 문제가 쉬웠다고 이야기했냐면 작년에는 오답률 1위가 오답률이 60%였어. 근데 나이 다음에 선생님이 2년 전 문제도 가지고 왔거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엑셀표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아, 정말 표현이 다르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답의 정호를 판단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고. 얘가 뭘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무엇이냐? 자, 볼까? 요 선생님이 여기에도 선생님의 엑셀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거 다 킬마야. 작년 수능은 킬마를 벗어난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은 이게 다 반지거든. 킬마에. 킬마에 답안지 안에 모든 수능의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지를 딱 보면 다 어디 있는지 아니까 정말 모든 선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있어요. 6월과 9월은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근데 수능은 절대 새로운 게 등장하지 않아 6, 9월에 새로운 게 등장하는 이유는 나 수능에 이거 건들 거니까 니네 이거 공부해나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6, 9월에 새롭게 나와서 예를 들면 간접적 시민불복종이죠 간접적 시불은 롤스의 간접적 시불이 2년 전에 6, 9월에 나왔어 그리고 그해 수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킬러마스터에서 한 80%가 다 문제가 풀리고 정말 킬러가 되는 주제 이런 선지 표현들은 그 해의 EBS와 그 해의 평가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작년은 진짜 의외를 없었던 게다 킬러마스터였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 안에서만 그냥 문제를 다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쉽기는 했었죠 근데 얘기들 이것만 하고 가면 정말 이것만 하고 가면 작년 수능을 다풀수 있는 킬러 주제들은 그럼 얘는 무엇이냐 자 이거예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수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 행위다. 여기 보면 알죠? 23, 12. 순서가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기억 선지에 맞춘 킬러 마스터의이 엑셀표를 그냥 뜯어온 거야. 작년 책에서. 우리는 심의 부복증을 통해 공통, 공동의 사회의, 사회의 다수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낸다. 오야! 그럼 저 봐. 아, 이거 다수의 정의감을 드러낸다거나 나타낸다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인 신념의 표현이다. 오, 어, 양심적 표현이구나. 아,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구나. 얘네 둘 섞으면 기억선지입니다. 기억선지와 똑같은 내용이, 오, 어, 실제로 이렇게 뜯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니까 걔네들을 조합하려면 이 엑셀표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자, 이제 니은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거 올해 선생님 손글씨에도 있지만 작년 선생님의 그 킬러 마스터 손글씨에도 있었던 내용이야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에 있어 너무 똑같이 나왔어 경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 경계 즉 합법 행위가 아니라 위법 행위였던 거지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성이지. 이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은 내가 이 체제를 인정한다. 내가 이 체제를 지키고자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 답이 될수 없어요. 경계 내에서가 아니라 경계 밖이래. 선생님 이건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전 이런 선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치. 이런 선지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지고 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 시민부복장의 목적이 저거구나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법의 변화 그런 변혁을 도모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에 연결시켜서 풀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00% 똑같은 선지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평가원이 만약에 100% 똑같은 선지를 내면 그거는 직무유기야 왜? 전혀 새로운 표현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러려면 우선 그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교과 과정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원전 저 구석탱이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걸 가지고 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오답률 1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답률 2위도 똑같았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요 자 칸트, 싱어, 레오폴드와 관련된 자연윤리였습니다 지금 기억 선지 보세요 기억 이거 칸트만 인정하는 부분인데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 한대. 이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에 맞대. 근데 이거 봐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와 배치된다. 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냥 얘는 잔인하게 다루는 건 배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학대하지 않는 것은, 즉 잔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얘와 부합되는 것이고. 똑같잖아.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 나와도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니은 볼까요 싱어 입장에서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거야 그런데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자율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는 틀렸어 왜냐 자율적 행위 능력이라는 건 예,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야. 자율적 행위를한다는건 도덕적 행위자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맨날 도덕적 주체와 도덕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구분하여라. 여기서부터가 자연윤리 시작이었어. 그런데 여기 도덕적 행위자라고? 말이 안 되지, 엑스. 그냥 이건 그냥 싱어 자체가 틀렸어. 그러니 니 연답이 되지 않지요. 자, 이제 디귿입니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하는 레오폴드. 생명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기 생태계뿐만 아니라라기 때문에 생태계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면 레오폴드만 가능하겠지. 이렇게 조합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 리얼이요.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이거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말 있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애들보다 우월합니다. 만약 이게 칸트의 입장이라면 인간은, 즉,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이성을 가지지 못한 애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합니다. 싱어 입장에선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쾌고감수 능력을 갖지 않은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합니다. 삶의 주체는, 즉, 레건 입장에서 삶의 주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삶의 주체가 아닌 존재보단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지 않아?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던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이건 레건에 대한 이야기였어. 근데 이걸 알면서, 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표현이, 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면, 갖지 못하는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애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니까, 이 레건을 그대로 싱어에게 붙여도, 예?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 다시 얘기하지만, 작년 수능이 왜 쉬웠냐? 작년 수능은 EBS도 없었고 작년 수능은 작년 6, 9월에서도 없었어. 그냥 작년 수능은 킬마에서다 끝났어. 이 얘기는 뭐냐? 기본 개념으로만 문제를 출제한 케이스야. 그래서 50점 만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 작년이 워낙에 1등급이 너무 레벨이 높아서 오히려 약간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얘기하죠. 기본 개념은 깔려 있어야 되잖아. 그 기본 개념, 킬러와, 킬러 주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은 킬마에서 정말 최소 80에서 9 0 커버합니다. 킬러 주제는. 그리고 거기에 올해 6, 9월과 올해 EBS, 그리고 올해 일부 학평을 얹으면 끝이야. 이건 선생님이 이 다음 커리에 서 전부 다 분석해 줄 거야. 근데 작년 은 뭔가 좀 허무했던 게 얘네들이 다 필요가 없었어. 그냥 다 여기서만 나갔어. 그래서 시험이 쉬웠죠.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는 이 2년 전 수능.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선생님 저 하나도 안 헷갈리고 만점 맞았어요가 2년 전이었어. 2년 전 수능은 조금 복잡하지. 왜 그러느냐. 그해 6, 9월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 1위였는데 이 오답률 1위가 79.7%. 그럼 뭐냐면 80%가 틀렸다는 거야. 그럼 왜 틀렸느냐. 그해 6월에, 정확하는 이건 그때 9월이었지. 그해 9월에 선비라는 용어를 도가에 붙였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 동양윤리할 때도 애기들이랑 풀었었어. 선비라는 용어를 도가가 쓸수 있게끔 그해 9월에 보여줬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해 9월을 가지고 퍼펙트 파이널을 통해서 그해 6, 9월 분석하는 거랑 합쳐진 거야. 그래서 애기들은 선비는 무조건 유교라고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유교라고 풀고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답 2번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얘는 선비라는 용어 도가가 쓰면서 도가로 가져가서 답이 1번이었었거든.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또 필마거든. 8, 90%는.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해 6, 9월이 등장하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애기들은 6, 9월 잘안 보거든. 근데 작년은 6, 9월이 메인으로 등장시키진 않았다. 그 자, 오답률 2위를 가져갔던 사회정의 파트도 선생님이 여기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에 그 출처들을 다 적어 놨어. 얘네들 조합하면 이렇게 합쳐서 합쳐서 전부 다이 선지로 됩니다. 특히 그때 78.8%. 오답률 1위가 79%인데 오답률 2위가 78%여서 1, 2위는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 즉, 얘도 거의 오답률 80%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 기억 선지 때문이었어. 아이들이 기억을 못 골랐거든. 왜 기억을 못골랐느냐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는 롤스를 고르지 않았던 거야. 아이들은 어, 롤스는 평등 분배 아니잖아 이랬거든. 근데 이거 여기 보이시죠? 사회적 가치는 불평등한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5입니다. 그해 EBS에 나왔던 표현이야. 그 EBS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추리고 추려서 엑셀표 마지막 퍼펙트 파이널 때 넣었던 내용이야 근데 자 그런 분석은 선생님이 해줄 거야 근데 이 선지 말고는 나머지는 다 킬마입니다 이 기억 선지 하나가 실제로 변별력을 가지는 선지인 건 맞죠 이런 것들은 올해 6, 9월 올해 EBS를 봐야 돼 근데 나머지를 가져가는 건다 킬마야 그러니까 아 똑같은 선지 오히려 얘는 너무 똑같지 않아 얘랑 얘랑 선생님이 받은 거랑 얘랑 너무 똑같아. 왜냐? 그해 나왔기 때문에 그냥 EBS의 변형 아주 조금만. 근데 나머지 것들은 조합하면 전부 다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자연윤리도, 아, 우리가 배웠던 이거 다 킬마책이거든. 킬마 합치고 얘네들을 이렇게 적용하면 답을 고를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윤리에 해당하는 홉스, 그리고 로크 나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거든.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O입니다. 근데 있잖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불의를 피하려고 무슨 말이야?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의를 피한다는 게 말이 돼? 똑같진 않지. 하지만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어떻게 불의를 피해? X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선생님이 킬마의 이 사용법 똑같은 선지가 나올 거니까 공부해라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추리고 추리고 정말 평가원이 중요하게 다루는 선지들을 몇 가지는 선생님이 반복하는 것들도 있어 너무 중요하면 반복하거든 근데 정말 십수 년 동안에 이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 추려서 사상가 별로 전부 다 나름 논리성을 가지고 선생님의 기준에서 전부 다다 구조화시켜서 엑셀화시킨 거야. 엑셀표로선, 엑셀을 선생님이 이 만, 문제 만들 때 쓰거든. 그래서 이 엑셀표들을 조합을 통해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으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면, 아, 이렇게 조합하면 이 선지가 나오고, 아, 이렇게 조합하면 이 선지가 나오고, 아, 이렇게 조합하면 이 선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왜 장담하느냐? 정부가 갑자기 생뚱맞게 원전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갑자기 막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 학원을 다닌 친구들 그들에게 유리하게 내진 않아. 근데 유리하죠. 왜냐면 혼자서 이걸 분석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혼자서 분석하는 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 얘기죠. 효율성.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 정말 하나 하나 다 합치면 이렇게 선지를 분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손글씨 핵심 정리와 함께 완벽 분석 엑셀표를 통해 킬러 마스터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그래서 장담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물론 독학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의 논리성을 따라가려면 선생님의 워딩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한데, 근데 독학을 하긴 힘들지만 선생님과 함께 수업했었을 땐이 수업만으로. 정말 역대 십 수년의 이 사상가별 주장을 다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애기껏화 시키는 건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사상가들 몇다 아, 전부 다 엑셀화 시켜서 어떤 사상가는 한 110개의 엑셀이 있어요. 즉 사회 정의 파트 이스는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무지의 배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재산소유 민주주의까지 쭉 이어지는 엑셀표가 110개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있을 때에는 애기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최강의 엑셀표. 셀루판 가림막을 통해서 선생님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이건 완전히 이게 문제예요. 책두 권으로 구분되죠. 얘가 파트 1, 그리고 얘가 파트 2. 그래서 얘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풀고 그리고 숙제로 내줄 거야. 왜냐면 이게 한 페이지당 푸는데 한 2분씩이 걸리거든. 근데 나 이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여기서 당연히 오늘 책, 처음, 처음 책 받았으니까 여기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숙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내줄 거예요. 그 얘는 답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 답은요. 앞에 셀로판이 있어요. 답을 확인할 때 책으로 써도 되고 가지고 다닐 때는 얘만 가리면 이 자체가 엑셀표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분량 자체는 당연히 여기는 애기들이 글씨도 써야 되고 그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두껍지 근데 엑셀화 시킨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제시문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킬러 주제와 대한 제시문 20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모든 제시문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제시문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 한 개의 제시문도 빠진 게 없어. 킬러 주제와 관련된 사상가별 제시문은. 그러면 제시문은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깐 볼까요? 페이지 20페이지. 답안지에서. 답안지로만 확인할게요. 바로 이거야.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20페이지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상간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근데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평가원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원의 그 제시문의 표현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선지화 돼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정말 정말 추리고 추려진 평가원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갑의 원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제시문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근데 애기들 공부할 때 보통 이러잖아. 칸트 끝 싱어 끝 이러잖아. 근데 그게 단순히 아니라 이제시문의 하나하나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걔를 추론해서 답을 고를 수 있거든. 으흠. 자, 선생님의 계획은 이제 이번 킬러마스터의 수업 진행 방식입니다. 선생님, 요 계획 제일 앞에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주간지에. 페이지로는 이 페이지에. 애기들 만점 맞게 하는 게 계획입니다. 근데 형이 여기다 써놨다. 얘들아. 만점 맞게 해줄 건데 애기들도 열심히 해줘야 가능합니다 <laughs> 그러면 얘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해해야 해 단순히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라 각각의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가야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꼭 질문해야 하는 게 결국 그것의 변형으로 그 표현들의 변형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거든 복습해서 엑셀표 문제, 애기들 머릿속에 넣어 두고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면서 셀프 엑셀표 노트 정리까지. 이건 선생님이 있다가 또 노트 정리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요 킬러 마스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단원 개념 복습이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인데 작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시대 컨텐츠를 서바이벌이랑 엣지라는 걸 했는데 수업 시간 자체에서 엣지를 다룬 적은 별로 없었고 숙제로 내주고 애기들 공부하다 궁금한 거 물어봐라는 형태였고 실제로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7월 이후, 즉, 에티켓 수업부터였었어.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건 제종에만 있었던 컨텐츠가 지금 시대 단과에서도 제공됩니다. 이건 시대 단과에서만 가능해. 선생님 이 알기로는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다른 모유, 다른 이런 제, 다른 학원들에서도 푸는 학원들이 있는데 플로우라든지 리바이벌과 같은 시대 컨텐츠는 이 수업에서만 가능해.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원래는 킬마 수업을 할때 주간지를 숙제로 줍니다. 그래서 전 단원을 복습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번은 선생님도 아직 이 최종본을 못 받았어. 이게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선생님도 이 통보만 받았고 아직은 얘를 완벽히 최종적인 최종본을 못 받아서 선생님이 최종본을 이제 내일 모레 정도에 받는데 받고 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어떻게 녹일 건지는 생각할게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고 숙제를 내주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은 몇 가지를 다룰 거야. 다만 숙제를 내줄 때 어느 부분을 풀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플로우라는 책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 더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플로우라는 책은 기출이 있어. 그러면 그 기출에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까? 비슷한 내용이고 비슷한 문제 유형인데 실제로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게 똑같진 않지. 그래서 이게 기출과 변형이 같이 있는 책입니다. 리바이벌은 작년 서바이벌. 작년에도 서바이벌을 봤잖아. 단과에서도, 그 다음 재종에서도 그 서바이벌 생활과 윤리 문제 중에서 괜찮은 문제를 리바이벌 한다. 라고 해서 고난도 선별 서바이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수능을 연결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평가원스러운 표현으로, 시대 컨텐츠 중에서는 가장 평가원스러운 표현으로, 그래서 엄청 어렵지 않아. 서바이벌은 막 가끔은 원전도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러거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브릿지는 되게, 어, 평이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의 형태로 모의고사가 매 주마다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시대 컨텐츠도 함께 해요. 그리고 숙제도 선생님이 같이 주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애기들한테 하라고 맡기면,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뭐 1, 2, 3, 4, 5, 6단원. 근데 우선은 아마 한 3단원까지 나오는 플로우가 한 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원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기출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기출 분석 이자 변형이니까 근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1단원할땐2단원2단원할 때는 삼단원 2단원 이런 걸안 보게 돼 그냥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아예 정해서 줄 거야 1단원몇 번부터 몇 번까지 2단원몇 번부터 몇 번까지 아예 정해서 줄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 건데, 선생님도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 본을 받아봐야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이건 선생님이 전부 다정령해서 정리해서 줄 거니까, 아, 시대의 컨텐츠도 함께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건 볼만한 문제다,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들면 선생님이 여기 수업에 대서 다룰 거예요. 그럼 선생님, 플로우나 리바이브꼭 가지고 다녀야,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도 되는 건, 선생님 숙제로 내준 다음에,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선생님 프린트에 같이 줄 거야. 주간지는 같이 줄 거니까. 그럼 주간지는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기출의 N회독을 중요시 역입니다 문제로 보는 평가원이 진짜 중요해서 선생님과 함께 개념학습, 즉 개념 완성 스펙트럼에서는 전단원의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풀었어. 선생님 누적 복습으로 계속 숙제 줬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N회독하시면 돼요. N회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모의고사로 주는 건 그렇진 않아요. 오늘 봐봐. 오늘 선생님이 딱그 느낌인데, 어디 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아니죠. 12페이지. 10... 정확하게는 21페이지를 보면, 생화관리 한장 정리를 선생님이 쭉 정리해놨는데, 생화관리는 선생님은 0단원을 따로 빼서 동양윤리, 전향윤리를 하니까, 근데 0단원부터 시작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이 전부 다야. 여기서 벗어난 문제가 안 나온다? 근데, 야스퍼스?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하이데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요나스? 누구였더라? 이러면 안돼다 기억해야 돼 실제로 근데 이게 어? 배운 거는 같은데? 이렇지 근데 그걸 계속해서 보려면 매주마다 이거 반복해야 되거든 그럼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나요? 모의고사는 20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주제가 들어가지 않아 이 주제는 한3 40개 정도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주제마다 한 문제씩을 넣습니다 아 동양윤리의 접근이 있었지 아 서양윤리의 접근이 있었지 아 윤리학이 있었지 아 토론의 쟁점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가면 2단원에서 이네 문제 아 죽음관 있었지 생명윤리 있었지 아 맞다 성과 사랑 있었지 인과관계 있었지 그 다음 사회윤리에선 직업관, 직업윤리, 개인윤리, 니부어 그 다음 사회정의 한 문제 교정적 정의 한 문제 국가와 시민윤리 한 문제 시민 불복종 한 문제 4단원에서는 과학과 기술 한 문제 책임윤리 한 문제 정보사회윤리 한 문제 자연윤리 한 문제 5단원에서 마찬가지로 예술, 의식주, 소비, 다문화, 종교까지 그리고 6단원에서도 담론, 통일, 국제평화, 해외원조까지 즉 모든 단원을 딱한 문제씩만 넣어서 모의고사처럼 느껴지지만 모의고사는 아닌 형태로 선생님이 N회독시킬 거야 평가원을 기준으로 중요한 학력평가 문제까지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이건 숙제로 내주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당연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안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주간지에 넣어서 애기들 반복시키고 복습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선생님만큼 주간지 많은 사탄 별로 없어. 왜냐면 선생님 주간지 점점 점점 두꺼워집니다. 나중에 되면 모의고사도 주고, 모두 주고, 모두 주고 하거든.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성적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 근데 해야지 나오지.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는 건 해야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킬만 시작합니다. 어디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일곱 주제 나간다 그랬죠? 선생님의 오늘의 목표는 싱어까지인데 싱어까지 나갈 수 있을까? 칸트 싱어를 생각하고는 있어요. 자, 이제 자연윤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정의 시민불복 종 국가심윤리 시민 교정적 정의 국제평화 그리고 해외원조까지 이어지는데 교과과정 순서랑 약간 달라요. 교과과정으로 따지면 사회정의 다음이 교정적 정의인데 효율성이죠, 이제.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정에서 롤스 배우고 시민 부복종의 롤스랑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다음 국가와 시민 윤리에서 루소 일반 의지 배우고 그걸로 교정적 정의 루소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는 좀 이렇게 놔뒀어요. 자, 이제 킬러 주제를 마스터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제 자연 윤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로는 8페이지. 이해해 보자. 자연 윤리는 어, 연주, 어, 이건 지우지 않을 거니까 여기다 놔야 되겠다. 자연 윤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애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 선생님, 생활윤리 말장난이어서 너무 싫어요. 생활윤리 말장난 아닙니다. 생활윤리는 완벽하게 논리 추론에 오히려 수학적 영역이야. 애기가 알고 있는 칸트, 애기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 전부 다 수학자이자 데카르트 좌표 표면 만든 사람이야. 라이프 니치 얘기야 우리가 철학자로 배우는 라이프 니치가 이 미적분 만든 사람이야 물론 뉴턴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라이프 니치는 자기가 먼저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말장난 하지 않아 완벽히 논리적인 추론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연윤리도 이렇게 접근하면 돼 모든 것들은 자연윤리에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구분합니다. 즉,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이건 우리가 배우는 사상가들, 우리 이제 개념에서 다 하고 온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칸트, 싱어, 레건, 레오폴드, 테일러 다 상관없이 오직 인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다르죠.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만 가능한 거야. 그럼 자, 아봐 인간 중심 주의에서 인간만 가능한 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설정하는 근거가 뭐니? 딱 이거야.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밖에 없는데 사상가들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갈라지고 그 근거가 무엇이니? 얘는 이성이겠지. 동물 중심 주의에서는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싱어와 레건. 싱어는 그 근거가 뭐니? 쾌고 감수 능력일 것이고. 그럼 여기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레건은 삶의 주체의 가치겠지. 생명중심주의라면요. 생명중심주의는 슈바이처든 테일러든 상관없이 생명체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생태중심주의는요? 생태중심주의는 그 근거가 모든 존재. 끝. 그냥 이 땅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끝. 그냥 이거 다야. 이 표현을 칸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싱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차이죠. 그럼 도대체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차이가 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이 맨날 보여주는 선생님의 개고양이 애기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오늘 이제 처음 등록한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 집 고양입니다. 근데 우리 집 고양이는 귓고양이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되었던 강아지에게 살금살금 다가서는 거야. 우리 집 강아지는 개죠. 40kg. 난볼 때마다 웃깁니다. 그러난왜볼때마웃기냐 우리 고양이 미친 거 아니야? 아 자기 눈에, 얘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나 여기, 여기 나 잠옷 수면 잡, 수면 바지. 나 수면 바지를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초기부터 고양이가 저러고 오는 거야. 왜? 자기 눈에 고, 이 강아지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난 너가 싫어. 아, 정말 재수없어. 이러고 오는 게 느껴져. 난 그리고 따개를 때리지 몰랐어. 근데 따개를 때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영상을 딱 끊었죠. 근데 맨날 후회하는 거. 아, 10초만 더 찍을 거야. 수업할 때 뭔가 쓸 텐데. 근데 이걸 뭐 의도를 한건 아니었으니까.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우리 집 고양이, 선생님이 프로필 사진 찍은 거야. 우리 집 강아지, 그리고 나님. 근데 자, 생각해 보자. 우리 집 고양이가 미치여가지고 우리 집 강아지, 가만히 있는 너무너무 착한 이 리트브리버에 딱이를 때렸습니다. 감옥에 갈까? 안 가지. 왜?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자율적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로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가능한 거야. 책임질 수 있는 존재. 그러니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만 가능한데 사람들마다 그렇다라고 고양이 막 죽이고 고양이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는 그 자,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 자체를 소중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동물까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 그러지, 어떤 사람 얘기하지? 아니야. 식물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생명체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지. 아니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 물이 되었든, 돌멩이가 되었든, 하늘이 되었든, 공기가 되었든, 땅이 되었든, 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 시험 문제는 딱 저겁니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밖에 없다. 이건 모든 사상과 공통. 그런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차이다. 선생님 지금 페이지 8페이지에 요 이야기 아 도덕적 행의 위 주체와 도덕적 고려의 대상들을 구분하는군요.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실제 사상가론 따진다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키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싱어, 레건, 슈바이처, 테일러, 레오폴드, 심층 생태학에 낼수 있지만 수능장에서 다루는 사람은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이 다섯 명을 중심으로 3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년 전쯤에 데카트 한번 나오기는 했어. 슈바이처는 2017학년도 이후에안 나오기 때문에 근십년 거의 안 나왔고요. 토마스 아키나스도 딱한번 나오고 안 나와서 거의 안 나왔어요. 베이컨도 두 번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찐 메인은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죠. 자, 시작해볼까요? 인간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만 가능하죠. 이 수업 자체가 심화 수업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기본 개념 그 기본 개념들은 음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까지고 여기 인간까지니 아니면 동물까지인지 아니면 생명 중심주의 생명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의 큰 틀은 그 개념 수업에서 했다면 이제 디테일 그럼 선생님 저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개념 봐야 되나요 보면 좋기는 한데 실제로 킬러 마스터 하면 다 커버됩니다.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킬러마스터는 일곱 개의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나머지 주제들은 계속 반복하는 게 좋고 실제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이 앞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의 이 내용들을 다 커버해. 다만 선생님이 직관적 이해라고 설명 진짜 많이 하는 파트가 오히려 줄여지고 평가안의 워딩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으흠. 자, 인간중심주의에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즉,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리고 EBS에서 맨날 나와서 선생님 코엔 넣기는 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냐고?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EBS에서 빠진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다루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코엔까지 같이 다루는 걸로 자 시작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자연관입니다 즉 모든 존재들 목적을 지니는데 애기들 기억나시죠? 동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다 얼마나 인간중심주의야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아? 삼천 년전 사람 이천 몇백 년전 사람이야 그러니 이 사람 이 살았던 시기에는 당연히 동물이나 식물 자체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지 선생님 이거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요즘에 유튜브에 뜬 영상을 하나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떠가지고 보는 것 중에 탈북민 스토리를 보고 있거든 근데 탈북민이 하는 말이 그거야 어떤 한 사람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까지 아픈 그런 때가 있었대 근데 지나 길을 지나가다가 동무병원이라고 쓰여 있길래, 어, 이건 탈북민을 위한 병원이다. 그리고 가서 갔더니, 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남아예요, 여아예요? 물어보고, 자기를, 자, 자기 여잔데, 왜 이런 걸 물어보고 했더니 동물병원이었던 거야. 근데 이 LED가 이제 빠진 거겠지?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야. 동물을 위해서도 병원이 있다라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왜? 인간을 위한 병원조차 없는데, 북한은.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 그럼 동물의 권리라는 건 실제로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랬더니 그거 이제 서로서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MC 같은 분이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남조선에는 이제 남한에는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셔 그분은. 근데 어, 우리나라 한국에는 동물권이 있어요. 동물의 권리지.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리고 발달된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발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선 동물과 어린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봐라. 진짜 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못할수록 오히려 동물들의 권리라든지, 아니, 동물들의 권리라든지가 아니라 이 아니 동물은 권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 이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이라는 걸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던 거지. 근데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2020년대, 2010년대의 북한도 그럴진데, 2000몇 년, 2 2000 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권리라든지 그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는 걸 생각을 안 했겠지. 이게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니까 아니지. 칸트까지 계속 동물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동물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든지를 생각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랬다라면, 토마스 아키나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자연이다. 내가 선물로 이걸 받았어요. 맨날 똑같은 예시들죠. 나 이거 선물로 받은 거야. 근데 난 이게 필통이었잖아. 근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때려서 버리고 찢고 터긴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건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연을 선물하셨어. 마음껏 써도 돼. 그런데 잘해 주면 좋은 거잖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이커는 완벽한 자, 아는 것은 힘이다. 이걸로 보면 완전히 이해되죠? 아는 것은 힘이다. 그치. 내가 아는 만큼 자연을 마음껏 쓸수 있거든. 그러니 자, 자연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이야기 베이컨입니다. 정복지향이지. 그러니 자연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래. 엄청나지. 워딩 자체도 진짜 강하잖아. 자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은 단순한 물질과는 다른 거야. 인간만이 사유하고. 아니, 근데 이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사유 능력 같 지니고, 인간만이 영혼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데카르트 입장이었어. 그럼 자,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영혼이 없지! 왜냐?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다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서 똥 싸고. 근데 인간은 내 목표를 위해서, 나 이만큼 공부해야지. 애기들 목표 설정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존재들이거든. 그러니, 데카르트 입장에서 동물은 본능에 따라만 움직이는 존재인 거야. 기계 같은 존재야. 그러니, 자유의지? 자율성?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봅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사람은 동물은 쾌락과 고통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어. 지금 이거를 공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상가의 빙의돼 보자.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납득하는 거지. 애기 입장에서 공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 자, 동물을 기계로 봤어. 동물을 기계로 보는 이유는 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화장실 가시면 똥 싸고 끝. 본능에만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누르면 뒤로 가고 다시 누르면 앞으로 오는 기계와 같은 거야. 기계의 영혼이 어디 있어? 기계가 고통과 쾌락을 어떻게 느껴? 그러니 그래, 동물도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거야.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데카트는 진정으로 저렇게 생각했던 거지. 코엔이 라는 사람도 있어요. 코엔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EBS는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건 지식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에서 읽고 푸는 독해형으로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이런 거야.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 없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 고양이, 따기 때리는 고양이. 뭐 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 윤리성이라는 게 없고 윤리 규범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코엔은. 야, 윤리 규범을 만들 수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윤리 규범을 적용을 해? 그렇다면 도덕 규범을 만들 수 없는 존재는 도덕 규범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입장이야. 그러니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한 능력이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를 못 갖지. 그러니까 동물 마음껏 써도 돼. 동물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의학발전 가능하다면 마음껏 해도 돼. 인간중심주의. 인간만이 윤리적인 고안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 그 윤리규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엑셀표 풀어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한꺼번에 25번까지 갈게요. 뒷페이지까지 쭉 이어져요. 25번까지. 3분 줄게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별표 치세요. 맞았다고 할지라도 옮겨 적어서 정리해 둘 겁니다. 시간 부족하면 더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기계론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생명을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선 기계론적 자연관이 아니지, 목적론적 자연관입니다. 그러면 기계론적 자연관은요? 여러 사상가가 있기는 합니다.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건 데카르트지 동물 기계론. 자연 자체가 그렇게 자연의 법칙하에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물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자 목적론적 자연관인데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존재는 목적을 지닌 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식물의 목적은 동물을 위해 동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지. 기본적으로 목적론적 자연관이기 때문에 자연은 즉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맞는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식물도 목적이 있고 동물도 목적이 있어. 그러니 모든 존재가 목적이 있으니까 존재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안 돼. 근데 모든 존재는 안 돼. 왜냐?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건 존엄한 존재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 인간만 스페셜하지. 아니 동식물이 존재하는 건이 존엄한 인간을 위해서지 이거 자체가 자기 자신이 소중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야.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안 됩니다. 도덕적 가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집니다. 나머지 존재들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전부 다 인간을 향해 있는 거야. <laughs> 그런 얘는 X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은 이성적인 존재를 위해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 모든 동물을 만들었겠어? 식물도 마찬가지야. 최종 목표가 인간이니까. 그럼 얘는 5가 됩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최종 목표가 인간이고, 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이지. 시험에 나올 것 같냐고? 아니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애기들이 고3 내신을 본다라면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옛날 문제들 딱 가지고 와서 문제 출제하면 애기들 많이 틀리거든. 교과 과정 안에는 있으니까. 하지만,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은 지기 좀 됐어요. 한 10년 됐죠. 그런 얘는, 오, 맞는 말. 자, 이제 토마스 아키나스입니다. 신에게 자연을 선물받아서 마음껏 쓰면 돼.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다른 동물들은 즉 인간 이외의 존재죠.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존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 돼. 그러게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돼. 그런 옌 X가 됩니다. 그러니 동물을 이용하는 거, 자연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죠. 당연하지 마음껏 써도 돼 인간을 위해서. 그런 옌 O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선물받은 거에 대해서, 이, 이 선물받은 사람에 대한 예의. 즉, 신이 자연을 선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을 자연을 선물한 것에 대한 예의. 잘해주면,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좋은 거겠죠?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맞는 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동물을 막 함부로 대하는 거를, 이거를 방지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사이코패스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지. 제일 처음엔 동물부터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차단해가지고 그들의 이런 인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순화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처럼 아... 동물 자체가 소중해서는 아니지만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겐 더 많은 동정심을 느낄 테니까 오가됩니다. 베이컨, 지식은 인간의 자연을 의도에 맞게 변형하도록 한다. 이거 뭐랑 똑같아? 아는 것은 힘이다. 이거 베이컨의 이야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쓸수 있어. 중력의 법칙을 아니까 땜을 건설할 수 있고 아 위치 에너지를 아니까 아, 이런 물리가, 이런 물체가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룰 수 있고. 그러니엔 오가 되지요. 그러면 자연 지배해야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출제돼. 내재적 가치를 이해해서가 틀렸습니다. 즉, 베이컨 입장에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졌을 거야. 근데,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나요 이런 표현도 잘 쓰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 자체를 평가원이 진짜 쓴 사람에게만 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 근데, 선생님, 내재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내재적 가치라는 개념을 이해해보자. 얘, A라는 게 있어. B, C, D가 있어. 전혀 상관없어. 타존재와는 독립적으로 소존주와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그 자체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 지니는 것 이걸 우리는 내재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애기야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싱어는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싱어에게 붙여서 나오진 않지만 싱어라는 사람이 내재적 가치를 그러면 인간이 없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자 어떤 인간이 있어. A라는 인간이 있어. 근데 돈을 잘 벌어서 B에게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잘해서 C에게 도움이 되니까 혹은 남자 친구 여자 친구에서 이런 개념 아니야.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존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거야. 즉, 내재적 가치라는 건 바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전부 다 도덕적 가치를 가져. 이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용어 설명도 해줄 거고, 그러면 이 용어는 단순히 이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싱어는 이거를 붙이진 않는다. 근데 싱어가 부정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내지를 않아요. 그럼 자, 생각해보자. 왜 석유가 가치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갖는 거야. 석유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야. 근데 막상,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던 어떤 물건, 돌, 진짜 돌멩이, 뭐 짱돌 이런 거. 옛날엔 그 돌멩이를 짱돌을 뿌게 가지고 간석기 쓰고 그 다음에 그 간석기를 통해서 막숨배찌르게 이런 것들 만들기 아니지 이거는 구석기였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쳐봐. 이때는 그 돌멩이가 유용했겠지. 그러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돌멩이 누가 잘라서 써. 더구나 짱돌 같은 경우는 무슨 관상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써. 그럼 얘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베이컨 입장에선 완벽하게 자연은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애기들을 낚아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아,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러니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 이해라는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죠. X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가 그럴싸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는 부분으로 애기들을 낙지요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을까? 자, 권리라는 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만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 탈북민이 동무병원 왜 동물 병원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병원을 간다? 어? 동물에게? 왜? 동물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건 거야. 그런데 이 형태, 아, 동물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물에게도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자연이 동물이 식물이 권리를 지닐 수 없습니다. 베이컨 입장에서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연을 사냥의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연은 자연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죠. 으흠. 자연의 어떤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야? 인간 이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지. 그래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일반 론으로. 어떤 부분이냐? 잘 보세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하얀색이, 이 안쪽이. 으흠,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건 사상가들마다 다 다르지. 누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인간까지만이고, 누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동물까지고, 누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생명까지고, 누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전부 다니까. 근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존재는 수단적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얘는 도덕적 가치가 없지. 그럼 선생님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수단은 안 되나요? 얘는 이 바깥쪽은 수단적 가치만 갖는 거고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칸트 입장처럼 설명할 수 있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목적이면 되지 동시에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선생님이 항상 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기들과 나는 완벽히 수단적 만남을 통해 만난 자, 존재들입니다 응? 수단적이 어? 애기들은 나를 통해 목표 달성 50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나를 수단으로 쓰는 거야.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 문쌤이 코로나 걸려서 죽거나 말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되 그와 동시에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하면 되는 거야. 아, 칸트 입장에선 인간은 수단적 대우 가능하죠. 버뜨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이 의무론에서는 도덕적 고려지. 그러면 뭐는 안 될까? 칸트 입장에서 수단으로만은 안 되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안 되지. 그럼 얘는 무엇이냐? 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존재는 수단으로만 대우해도 된다는 거야. 이제 사상나들마다 다르겠지. 칸트 입장에선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인간 이외 존재, 동물, 식물, 그리고 돌멩이, 무생물이죠. 생태계죠. 인동, 식, 생 중에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니까, 얘네들은 다 수단적 가치로만 보는 건 거야. 그러니, 이 기준으로 범주가 다를 뿐, 얘는 공통이야. 누구에게나. 아,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와,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지 않은 존재들은 수단적 가치지. 그럼 뭐가 더 우월할까?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 작년 수능이 딱 이거였던 거야. 싱어 입장에선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쾌고감수 능력을 갖지 못한 식물이라든지 무생물이라든지 얘네들보다는 얘가 더 우월한 건 거지. 이렇게 판별하면 돼. 그럼 어떤 표현이 나와도 이 논리성을 가지고 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 자연 안에 어떤 존재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만 지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다 못해 인간도 수단으로 쓸수 있어요 실제로 칸트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다만 문제의 출제 방식 자체가 으흠, 인간이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 강조되는 부분으로 낸 거니까 데카르트입니다 어디 볼까요? 자연 안에 모든 생명체비 줄겠습니다 범주 설정해봐 애기들이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지? 얘 되나 안 되나가 헷갈리면 자 보세요. 데카르트 입장에선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다. 즉 수단적 가치는 나머지 동물 식물 동물 식물 그리고 인동식 생이라고 할게요. 이게 무생물이야. 무생물까지 얘네들은 수단적 가치만 갖는 거야. 도덕적 지위는 이 안에 알맹이 얘네들만이잖아. 그럼 자와 모든 생명체는 인동식입니다. 그치? 식물까지도 생명체잖아. 근데 도덕적 지위 얘만 있지. 인간까지만 있잖아. 그러니 자연 안에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즉, 동물과 식물은 생명체지만, 도덕적 지위 없죠. 근데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세요. 자연과 윤리는 완벽하게 범주 설정 자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표현이 나와도 그걸 논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아, 그렇네. 인동식이 모든 생명체는 인동식이 다 들어가는 건데, 동물과 식물은 인간이 아닌 존재니까 생명체지만 도덕적 지위 없네. 그게에 5가 됩니다. 자, 사유 능력의 여부. 이성을 가졌는지 아닌지 이성적 존재인지 아닌지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결정되지요 사회 능력을 지녔다면 인간이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 사회 능력이 없다 라면 인간이 아니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아니죠 자 여기에서 공통 영어 들어갑니다 이성적 존재라는 표현은 어떤 사상가가 써도 인간만 가능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만 가능합니다. 자율적 행위 능력을 지닌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인간만 가능합니다. 책임을 질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 그 다음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성적 존재, 사회 능력, 자율인데, 시험에 여기까지 건들지는 않아요. 데카르트는, 데카르트만 따로 할게요. 데카르트는 의식이라는 개념, 영혼이라는 개념도 인간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엔 안 써요? 라고 이야기하면, 레건은 삶의 주체는 의식을 가진 존재거든. 레건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자기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용어는 사상가들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꼭 인간만으로 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개를 메인으로 내지는 않고요. 얘는 공통이야. 어떤 사상가가 되었든 이성적 존재라면 인간만 돼. 어떤 사상가가 되었든 사회능력을 지니는 인간만이 돼. 어떤 사상가가 되었든 자율적 행위,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니 사회능력의 여부! 이성적 존재인지 아닌지가 뭐야? 인간인지 아닌지. 이걸로 결정되지요. 인간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아니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아니거든. 그럼 얜 X입니다. 자, 의식이 없는 대상. 데카르트 입장에서 의식과 영혼도 인간만이 가능하지. 그러니 의식이 없는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땐얘 맞는 말. 의식이 없는 대상은 인간 아닌 존재지. 인간 이해의 존재는 도덕적 지위 못갖잖아요 이렇게 말이지. 그 다음.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선지였습니다. 예, X인데 O라고 합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단순한 결합체 맞잖아요. 이 뒤에가 뭔가 되게 단순하고 기계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음. 그러니 결합할 수가 없어. 그냥 단순한 물질. 육체만 가졌어. 영혼이 없거든. 근데 이걸 또 냅니다. 나중에 여기에 낚여가지고 이거 오답률 1위를 끌고 갔던 선지였는데 몇년 후에 얘를 또 내. 근데 애들이 또 낚여. 그럴싸해 보이거든. 아. 동물은 영혼이 없군요. 왜 그러느냐? 이제 데카르트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즉,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언어도 사용하고, 기호도 사용하고. 왜냐면 데카르트가 좌표평범한다 존재야.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입장에서 수학을 할수 있는 인간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기계에 불과하다. 5가 되죠. 동물기계로.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은 적절하게 대처라는 말이 자율적 존재야. 자기 스스로 규율 세우고, 자기 스스로 목표 세우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율적 존재야. 근데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행위하는 기계일 뿐인 거야. 자연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같은 레벨일 수가 없어. 따라서 얘 5가 됩니다. 동물 기계론. 데카르트.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이다 오입니다 왜? 동물은 단순한 기계에 불과해 단순한 육체 덩어리, 물질이야 바로 기계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도 쾌락도 느낄 수 없다고 보지요 그럼 잘 생각해봐 동물, 식물, 즉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권리가 있을 수 있겠어? 아니? 권리라는 건 인간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권리입니다 아 그렇네요 인간 이외의 존재는 다시 얘기하지만 데카르트 입장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 동물, 식물, 그 다음 무생물 즉 생태계 전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이 얘기인 즉슨 권리를 못 가져 아하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들만 권리를 지니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왜? 취급 가능합니다.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동물은 기계야. 그럼 인간은 왜 사람 마음껏 써도 돼. 그냥 x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 동물은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이 단순히 결합된 기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렸죠. 물질적 육체는 맞아요. 근데 비물질적 영혼이 결합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으왜 그러느냐 이 22번 실제로 애기 이거 선생님 기출이 잘 이거, 이거 잘못됐어요 애기들 건 제대로 됐어요 출처가 잘못됐어 미안해 출처 선생님 일부러 출처를 넣어놓은 이유가 보여주려고 넣었는데 출처가 잘못됐어 여기 선생님 ppt가 잘못된 거야 애기들이 잘못된 건 없어 책은 제대로 되어 있어 선생님 연구실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2021 선생님 왜이 얘기 하냐면 우리 아까 어떤 문제를 봤었냐면 17번 문제 17번 문제가 2017학년도 9월 선지였어. 그리고 그게 그대로 4년 있다가 이렇게 출제된 거야. 2021학년도 9월에. 그러면 얘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아까 그 문제, 즉, 요거 17번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얘를 틀리면 안 됐단 말이야. 왜냐? 평가는 계속 자가 반복한다 그랬잖아. 근데 가장 많이 틀렸던 걸그 다음에 바로 쓰진 않아. 왜냐면 몇년 지나다가 몇년 묵힌 다음에 쓰거든.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21학년도에. 근데, 이것도 또 오답률을 끌고 갑니다. 왜? 애기들 머릿속에 동물기계론, 그리고 뭔가 단순히 결합, 문제 출제 방식도 완전히 똑같았어. 단순한 결합이에요. 단순하게 뭐, 뭐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단순한 물질, 응, 어, 그럼 맞는 것 같다. 근데 영혼이 없지. 비물질적 영혼 없잖아.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이게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역대 어떠한 제시문들을 썼고 어떠한 선제들로 애기들을 낚았는지를 이 내용 자체는 정말 선생님이 고르고 고른 구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구슬은 정말 핵심 코어로서 애기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단순히 1대1 그 텍스트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까지도 알고 있어서 어떠한 변형의 문제가 나와도 아나그 구슬 내용이 있는데 아이 구슬 내용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네 라고 논리적으로 정오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으흠. 그래서 얘 22번까지 자 이제 코헨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코헨 같은 경우는 평가원이 출제할 감성이 진짜 작은데 EBS에서 계속 나와서 윤리규범에 고한 능력이 있는 존재 및줄 오직 인간만 우리집 고양이는 윤리규범에 고한 능력이 없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존엄성 인정해 줘야 된다. 타인을 타 존재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없어. 이런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은 오직 인간만 가능하니까 코엔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도덕 고려의 대상도 인간만 가능한 거야라는 부분이거든. 따라서 얘는 5가 됩니다.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 정당하지. 윤리 규범을 고안할 수 있는 이 존재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니니까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도덕적 권리 못 가지지 구별해야지 그런 얘넥스입니다. 그러니 동물의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대우해야 되죠. 5가 되고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읽고 푸는 독해형으로 그 제시문 안에 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제시문을 잘 읽고 푸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중심주의 마쳤습니다. 이제 인간중심주의의 진짜 메인이죠? 칸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페이지로는 13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이 표현을 쓸게요. 칸트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선생님이 이걸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화살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 즉, 어디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살표를 쏘는 건 도덕적 행위의 주체겠지 인간 말고는 쏠 수가 없어 근데 화살표를 받는 대상이 인간만인지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까지인지 삶의 주체까지인지는 그 근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아 화살표의 대상이 직접적 의로즉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군요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으흠. 자 그러면 칸트 입장에선 칸트 이건 선생님이 칸트라고 써서 그렇지 화살표를 쓰는 건 얘는 도덕적 행위 주체겠지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가 어디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설정하느냐 포인트는 딱두 가지랑 보면 돼야 그렇게 설정하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말이지 거기 선생님이 다 손글씨로 써놨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의무의 대상은 어디까지 들어가? 라고 하는 부분. 근거는 바로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렇게 또 내는 거야. 사회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자율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만이,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군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군요.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하지만, 평가원이 정말 수차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애기들 입장에선 자연에 대한 의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왜냐? 우리가 모모에 대해서만 동그라미. 모모에 대해서 라는 이 표현은 직접적 의무의 대상에 대해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니는군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타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근데 애기들이 질문을 해. 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자연에 대한 의무 있잖아요. 동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고, 식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자연에 대한 의무 있는데? 이거 간접적 의무 있잖아요. 아니요. 간접적 의무마저도 결론적으로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그림으로 생각해보자. 즉, 식물에게 잘해주고, 동물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이 광물은 아름다운 광물입니다. 나 나름 다이아몬드 그려놓은 건데. 짱돌 이런 거 말고 아름다운 광물. 왜?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성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 아름다운 광물. 식물, 동물, 광물들도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과 관련해서 잘해줘야 된대 데 그럼 선생님, 걔에 대한 의무 아니에요? 아니, 얘한테 잘해주는 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얘가 화살표의 끝이 아니야. 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 토끼야, 토끼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얘 자체가 소중한 거야. 그 얘한테 잘해주고, 너 아파? 어, 내가 너 병원 가게 해줄게. 어, 너 배고파? 밥 줄게. 이런 건얘 자체가 소중해서야. 화살표의 끝이 얘야. 얘를 통해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칸트 입장에서는 얘한테 잘해주면 이 뒤에 목적이 인간이 있는 거야. 인간의 동정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한테 잘해주는 거야. 얘한테 잘해줘서 인간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야. 얘는 중간에 수단, 거쳐가는 어떠한 수단인 거야. 인간의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 얘한테 잘해줘야 돼. 하지만 그게 얘 자체가 소중해서 얘에 대한 의무가 아니지. 근데 선생님, 좀 분명히 간접적은 간대요. 이 간접적 의무조차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걸 간접으로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자, 자연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그러니 있다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연과 관련된 의문은 있습니다. 시험에 두세 번 출제됐는데 아이들이 이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진짜 많이 틀렸어. 잘 보세요. 관련된 의무와 무엇무엇에 대한 의무를 구분하세요. 이건 그 자체 화살표의 대상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관련됐다라는 건 동물에게도 잘해주고 식물에게도 잘해주세요. 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과 관련된 의무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는 거야. 즉 최종 목표 이 대한 손이 이거 완전 말장 아니지. 목적이 되는 즉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구분되는 완벽한 논리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얘와 관련된 의무조차도 화살표의 그 최종 목표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존재에 관한 간접적 의무조차도 결국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죠. 다시 선생님 송구 씨 썼습니다. 여기에 썼어. 인간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아, 뭐모에 대한 의무. 아,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 얘네들을 구분해야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딱제정방 가서 물어보잖아. 그럼 자연에 대한 의무 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든다. 왜냐면 어, 얘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의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무엇 무엇에 대한 의무와 무엇 무엇과 관련된 의무 이 전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전치사 자체의 사용법을 같이 자체 구분해야 돼. 아,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조차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군요. 자, 식물, 광물.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광물, 저거 다이아몬드여서 선생님의 손글씨, 손글씨 그림이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저 아름다운 대상입니다. 요거를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랑을 준비하는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아, 그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니까.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 동물은 또 감정이 있잖아.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그럼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죠. 이거를 구분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아. 근데 이게 ebs에 구분되어 있어. 제시문에 올해는 순, 이건 수능완성 제시문이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완성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요렇게까지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존재 즉 식물과 강물과 관련된 의무 다른 존재 동물과 관련된 의무 결국은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지 걔가 소중해서가 아니야. 이게 칸트입니다. 칸티의 포인트. 자연에 대한 의무와 자연과 관련된 의무를 구분하세요.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는데, 여지까지도 여전히 무엇 무엇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의무를 구분하지 못해서 시험 문제 많이 틀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엑셀표 풀어볼까요? 한 페이지씩 끊어갑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분 줄게요. 20초 더 줄게요. 10초만. 자, 같이 볼까요?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거죠. 이의 입장에서. 이런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칸트 입장에서 얘는 인간만 가능하지. 그러니 얜 O가 됩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자.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이라는 이 표현은 사상가들마다 범주가 다를 수 있어. 우리가 흔히 다루는 칸트 입장에서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칸트 입장에선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 가능하겠지. 근데 레건이라면 다를 수 있어요. 레건이라면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그 내재적 가치로서의 삶의 주체인 존재, 즉 인간과 일부 포유류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칸트와 싱어와 레건이 다른 것처럼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칸트 입장에선 인간만 되고 레건 입장에선 인간과 일부 포유류가 되는 거야. 이거또쓸수 있어요. 레오포, 테일러. 테일러 입장에서는 어떨까?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체,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 모두가 포함되겠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아,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서 각 사상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선생님, 싱어는요, 안 물어봅니다. 선생님, 레오폴드님 안 물어봅니다. 틀려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목적 그 자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의무론에서 쓰는 표현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은 거기까지 크게 구분을 하진 않아도 상관은 없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그걸 구분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만 가지고 저 표현을 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지 싱어에게는 표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싱어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자,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 근데 자 생각해 봐. 이걸 굳이 싱어가 갖다 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싱어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안 내는 거야. 만약에 냈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사람들이 야, 싱어가 그런말안 했는데. 이거 오개념이잖아.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은 사상가가 쓴 말로 시험은 출제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그 얘기 중종하지 않았어. 지난주에도 해외 원조할 때 싱어가 살아 가지고 딴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평가원이랑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막 사상가들이 찾아가는 거야. 싱어 살아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막 댓글 남기고 이메일 막 보내가지고 싱어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다시 또막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내가 싱어에게 편지를 받았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평가원은 사상가가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표현을 웬만하면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싱어를 붙인다거나, 다른 표현을 잘 붙이, 다른 사상가들 여기다 내지는 않아. 만약에 내면 어떻게 해요? 내면은 맞는 말이지. 싱어가 목적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봐야 되니까. 하지만, 안낼 가능성 99.99%. .99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적 그 자체로 가치는 이렇게 세 사상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구나. 그럼 자, 보자. 그럼 칸트 입장에서, 대지의 모든 산물이 목적 그 자체로 대우일까? 애기야, 목적 그 자체로의 대우는 오직 인간만 가능해. 아니, 근데 모든 산물 밑줄, 땅의 모든 산물은 인, 동, 식, 무생물까지 넣을까? 생인데 이거 무생물이죠. 인동식 생 해도 돼요. 생태계니까. 여기서의 생태계는 생명이 아니라 생태계예요. 흙, 물, 이런 거. 무생물, 돌멩이 이런 거. 그러면 인동식 생. 아기야 목적 그 자체는 인간만 돼 그러니 모든 동물, 식물, 무생물 안 돼요 그러니 그 목적 그 자체로 틀렸습니다 모든이 틀렸어 인간만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야죠 X입니다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목적적 존재라는 표현은 의무론에서 쓰는 표현 근데 칸트 입장에서 목적적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여야 돼 그 자체가 최종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얘, 오직 인간만 가능하지. 그러니, 동물을 수단이 아닌이라는 표현? 안 되고, 목적적 존재도 안 되고. 동물을 수단이야. 그럼 얜 X가 됩니다. 아,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만 되는군요. 아, 목적 그 자체라는 표현? 이렇게 쓰는군요. 선생님이 역대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설명이 다시 또 변형이 돼서 나와도 얘를 기준으로 논리추론하면 아 목적 그 자체로 존재로서의 인정은 인간만 되는 거니까 다른 표현들이 나와도 얘는 되는구나 안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럼 자 봐봐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 이성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 봐봐 얘는 이성을 가진 자가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거야 이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성이지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러니 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로서 인간인데 의무의 근거이자 의무의 대상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성이 그 근거구나. x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인간이외의 생명체면 동물 인간이외의 생명체면 식물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무슨 말이야? 선생님 이 다시 얘기하죠. 모든 사상과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은 존재보다 우월합니다. 칸트 입장에선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은 존재보다 우월합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합니다. 왜냐? 인간만이 도덕적이고 실천적 이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서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요. 그러엔 5가 됩니다. 아, 인간은 도덕적 실천의 이성 주체로서 인간 안에서 존엄하고 여기 절대적 가치. 실제로는 이 부분은 있어요. 인간도 평범한 물질로 볼수 있어요. 응?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가졌잖아. 그러면 인간이 육체 때문에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도 먹고 자고 싸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칸트 입장에서 평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이고 실천적 주체입니다. 이성의 주체야. 이것 때문에 존엄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페셜 이렇게. 아 인간도 평범한 존재이구나. 하지만 그와 더불어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적지는 말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평가원이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제시문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자. 여기는 체크하지 마세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통합할 때 체크해야 돼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거기서 또한번 틀리면 또한번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연책계 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왜요 선생님?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잖아요. 근데 이 뒤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서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이 개념이야. 즉, 인간도 평범한 물질로서 자연 안의 체계에서는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 실천의 이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스페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엔 5가 되지요. <laughs> 그 다음,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능력을 소유하지요? 자, 봐.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능력이라는 게 바로 도덕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그러니 저런 표현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존재. 이건 공통이야. 인간 말고는 없거든. 저런 표현 다쓸수 있어. 근데 이제 굳이 저것까지 안 쓰는 이유는 도덕적 행위 주체라는 같은 맥락이니까그지 자, 유정적 존재. 유정적 존재는 실제로 쾌고, 감수, 능력, 지닌 존재. 정확하게는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감각을 지니고 감정을 지닌 존재. 이건 공통이야.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학력 평가에선 진짜 자주 나와. 유정적 존재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근데 수능은 한 번도 유정적 존재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애기들 입장에선 학력 평가도 원낙하게 자주 나오니까 아, 유정적 존재라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감정을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 감각과 감정을 지닌 존재. 생각해 봐. 동물 이렇게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면 고통에 공감하는 아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구나 감각 지닌 존재야 유정적 존재라고 한다면 밑줄 긋고 인간과 동물입니다 감정을 지닌 존재니까 칸트 입장에서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어떤 인거냐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인간만이야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동물은 고통을 못 느낀대 이건 이제 사상가들마다의 특징이니까 자 근데 데카르트 이외에는 대부분 다 동물 고통 느낀다고 보지요. 아프면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 보면 당연히 고통 을 느끼는 거 아는데 데카르트가 이상한 거지 생각해 보면. 근데 데카르트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칸트 입장에서 유정적 존재라면 인간과 동물입니다. 도덕적 지위 갖지 못할 수 있지. 도덕적 지위 인간만 갖잖아. 그럼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지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5가 됩니다. 으흠, 그다음. 쾌고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지요. 자 봐, 감정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개체의 도덕적 지위는 이성인 이성을 유무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거에 의해 결정. 당연히 쾌고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지요. 그런 얘는 5가 됩니다. 으흠 12번. 쾌고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지!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이성을 지녔는지 아니었는지. 이성을 지닌지 지녔는지 이성의 유무 여부지. 이게 고려할 조건이지. 당연히 쾌고감수 능력은 아니죠.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자, 11번, 12번, 은근히 많이 틀린나 어디 볼까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 아니요. 모든 존재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논리성을 가지고 범주를 설정해 보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봐봐.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바깥쪽으로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이건 있어요. 선생님, 쾌고 감수 능력을 못 느끼는 식물인간은 어떡해요? 이거는 평가에서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인간 바깥쪽으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까지야. 그런데 이제 종종 아이들 얘기한다. 선생님, 제가요.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식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던데요. 그래, 애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교과 과정에서 쾌고 감수 능력은 동물까지야. 오케이. 그럼 자 생각해보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노랑이야. 이것 때문에 도덕적, 즉 하얀색이 도덕적 지위니까 이것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 근데 봐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건 아니지. 왜? 얘 동물은 여기 동물 있잖아. 개고양이. 동물은 쾌고감수능력 있죠. 버드 도덕적 지위 없죠. 근데 이걸 말이 아니라 논리성을 가지고 봐봐.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라면 얘도 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지렁이도 들어갈 걸? 근데 얘네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아니지 도덕적 지위 안 갖지 칸트 입장에선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거든. 그럼 얘는 X입니다. 그럼 선생님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네요. 이것도 틀렸어. 왜? 자 봐봐. 인간은 쾌고감수 능력 있지. 응. 음,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도 아니지. 아이들은 이런 맥락을 보고, 말장난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생윤 너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정말 생활과 윤리의 자연 윤리는 벤다이어그램을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논리성을 가지고 해당 하는지 안 하는지만 구분하면 되거든요. 자, 오른쪽 페이지 13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1분 20초 줄게요. 1분 30초? 응, 1분 30초 줄게요. 같이 볼까요? 크게 범주로 만약에 본다면 이네 단계를 잘 봐. 이성을 지닌 인간이 생태계 안에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그 다음 표감 능력을 지닌 동물이 그 다음 레벨이라면 범주로는 실제는 삶의 주체 여기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레건하기 전에는 그냥 쾌 표감 능력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생명체인 존재까지다라고 하면 인간, 동물 여기가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죠. 그리고 생태계 전체야라고 하면 인, 동, 식, 생태계, 무생물 까지 전부 다겠죠. 그럼 제가 생각해보자. 그냥 이거를 말로 보려고 하지 말고 공곰이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해봐. 인간이 아닌 감각이 없는 개체야. 애기야, 쾌고감수 능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 감정, 감각 이라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인간이 아닌데 그 중에 감각도 없어. 그러면, 감각이 없는 개체라면, 풀떼기. 아, 얘 식물이구나. 혹은, 무생물. 아니, 그럼 당연히 그런 존재는 없지. 하다 못해 감각을 지녔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니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데, 풀떼기 또는 돌멩이. 여기서의 개체는 생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얜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또 생각해보자.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그럼 자 아이들은 이걸 또 다시 어, 선생님 전 조사가 너무 싫어요. 뭐뭐만 이런 거 너무 싫어. 근데 저 생각해봐. 조건을 따지는 거야.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지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칸트 입장에서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야 애기야 그러기 위해선 어때야 돼? 생명이어야지만 되겠지 그럼 얜오가 되죠 근데 생명인지 아닌지의 여부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생명을 지닌 건 맞지 자 어떤 맥락이랑 똑같냐 애기들이 벤다이어그램에 헷갈릴 때 선생님이 또 맨날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애기들이 이해를 잘하거든 여기 합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저 만족이 있어요. 수, 수, 수능 수 최저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치자. 뭐, 세개합 4,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 뭐 이런 식으로 만족이 됐다고. 세계 합 5라고 해볼까? 수시 볼때 수능 최저를 만족해야 된대. 세개 합이 5여야 된대. 뭐 1, 1, 3, 아니면 2, 2,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생각해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를 만족해야만 한다. 맞는 말이잖아. 이건 또 되게 잘한다 <laughs> 그래서 애기들 이거 적어나 헷갈리면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좋아 그럼 자 생각해봐 생명을 지니지 않았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저를 만족하지 않았다면 합격할 수 없겠지 이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야 아 그렇네요 범주 설정이네요 어? 이게 논리성이거든 그게 벤다이어그램을 얼마나 잘 보고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 자, 볼까요? 칸트 입장에서 본래적 가치는 인간만이 갖는 거잖아. 그러면 그 존속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권리일 거야. 존속할 권리. 그러면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인간만이 그 존속의 권리를 갖거든. 그럼 다시 얘기해 보자. 어떤 생명체가 만약에 동물이거나 식물이었다고 치자. 존속할 권리 없습니다. 본래적 가치 없거든. 그치? 즉, 본래적 가치라는 게 내재적 가치야. 그 아까 이야기했던 본래적 가치라는 걸 똑같지는 않지만. 내재적 가치라고 봐도 돼요. 지웠네. 목적 그 자체로의 가치.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는 인간만이 갖는 거야. 내재적 가치와 그 자체로의 가치니까 내재적 가치 독립적 가치란 말이야. 음.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는군요. 그럼 잘 생각해 볼까?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 생명체가 본래적 가치를 가졌다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 생명체가 본래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았다면 라 존속할 권리가 없는 거겠지.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오! 그 다음.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약금지의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라는 말인데, 자, 볼까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는 수단적 가치만이야. 이건 아예 자체가 틀렸어. 이거 누구 건데요? 테일러 겁니다. 나중에 테일러, 이 악행 금지,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이런 것도 있다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거야.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약 금지의 의무, 그 생명체의 내재적인 성 이미 자체가 틀렸어. 생명체에 대한 해약 금지 의무, 이거에 대한이라는 의무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옛엑스입니다그 다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인간이 아닌 생명체가 내재적인 선이라는 표현도 쓸 수도 없어. 인간이 아닌 존재인데 무슨 내재적 선이 있을 것이며. 수단적 가치만 있는 건데. 생태계 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자, 이제 잘 봐봐. 생태계 뿐만 아니다라는 말은 생태계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래. 완전 틀렸지. X입니다. 왜? 칸트 입장에서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무슨 생태계 뿐만 아니야야. 그는될 그러니까 수가 없어. 아 범주 설정을 보면 얘 x구나 x입니다. 그러니 유기체적 생명공동체 인간만인데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를 도덕적 지위를 존중한다고 말이 안 되지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x입니다. 자율적 행위 능력에 따라. 이렇게 가야지. 왜?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 인간만이 사회 능력을 지닌 존재. 인간만이 자율적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죠. 인간만이 스페셜 하거든요. 그래서 얘 O가 되죠. 옳지 않다니까. O! 인간만이 스페셜. 동물에게는 주면 안 돼요. 모든 생명체 밑줄 긋고 인동식. 범주 이제 설정할 수 있지. 집중력 떨어질 때 그냥 인동식 써.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 왜? 내재적 가치는 예만 지니잖아. 동물이나 식물은 안 가져. 그러니 가지는 건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가 됩니다. 자. 수단으로만 수단으로만은 목적이 아닌 존재야. 목적적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닌 거야. 수단으로만 취급이니까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안될 존재는 오직 이성적 존재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을 즉 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근데 여기는 수단으로만이잖아.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안될 존재, 이성적 존재. 그러면 선생님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군요. 이건 아니라니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 아니라면 수단적 가치로 볼수 있습니다. 가치는 가치잖아. 그게 그러니까 넥스입니다. 왜요? 인간이의 존재이다라고 할지라도 수단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어요. 어떤 가치? 수단적 가치. 그런 얘는 5가 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1분 30초 줄게요. 36번까지 조금이라도 깔리면 별표 치세요. 자, 같이 볼까요? 동물은 선생님 여기 동물 가치 부여되잖아요 수단적 가치요 그러니까 이 수단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얘 같이 지닐 수 있네요 근데 얘 넥스입니다 없다입니다 왜요? 자 생각해보자 독립적 가치라는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타 존재와 독립적은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인간만 가지지 그러면 동물에게 가치평가 줄수 있어 수단적 가치 근데 그 수단적 가치는 인간에 의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천지들 다 보면 다 부여되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동물뿐만이 아니야 식물도 마찬가지고 광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아, 이건 독립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부여해서 여기가 유용하구나. 이렇게 말이지. 자,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존엄한 대우. 한 존재로의 대우. 그 다음에, 그냥 동식물은? 수단적 가치. 수단적 대우. 당연히 이거,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죠. 그러니엔 오가 됩니다.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밑줄 어떤 존재지? 인간만 가능하지.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인 건 맞아요. 근데 어디 한 생각해보자. 생명체 대한입니다. 여기요. 이 생명체는 인동 식이야. 근데 선생님 이 뭐라 그랬어? 인간에 대한 의무만 가능합니다. 즉 동물과 식물 이런 존재들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의무가 인간은 도덕적 의무 인간에 대해서만 진다가 칸트야 그러니까 모모에 대한이 들어갔었을 때 얘를 꼭 구분하세요 아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인 건 맞는데 도덕적 행위의 주체죠 행위의 주체인 건 맞는데 칸트 입장에서 생명체의 대안이 틀렸어 인간의 대안으로 바꿔야 돼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으 <laughs>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28번 봐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습니다. 맞는 말.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어.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어. 자, 이제 그래서 얘기들또 이거는 어, 인간에 대한 의무만 있으니까 다른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는 없... 아니, 관련된 의무라면 같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구분하죠. 시험 문제가 이미 연달아 계속 나와. 아, 인간에 대한 의무,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 그렇네요.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다른 존재, 다른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가져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얘기하지만, 실천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 사이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이죠. 인간 사이에서만 화살표가 직접적으로 오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 실천 이상을 지닌 자율적 존재 사이에서만 직접적 의무가 생겨납니다. 오지요아 모모에 대한과 모모와 관련되는 구분해야 되는구나. 자 어디 볼까요? 도덕적 의무를 질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자 봐봐 무엇무엇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의무 말고는 없어. 그니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지요. 당연히 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봐.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조차도 결국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지. 화살표가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향한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환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도 이거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구나 이렇게 말이지. 인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와 관련하여 자기의 의무들을 이들 존재에 대해서 동일하게 안 되지.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들려. 근데 이게 이거 기출 보면 알겠지만 아주 빈번히 나와 관련된과 무엇 무엇에 대한을 구분하세요. 그러면 X가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야. 없음이야. 이거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거스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오가 되죠 동물에 대해서 이건 행위잖아 의무의 개념이 아니라 잔인한 폭력 행위를 하는 건 나빠 왜 나빠요?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살표가 인간을 향해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런 걸본 적이 없어요 본적 없을 수 있어 왜냐? 한 번도 선지화된 적이 없거든 해당 파트 찾아가면 2022년도 수능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껏 쓸수 있냐? 어, 원래는 수단적 가치니까 써도 돼. 근데 함부로는 대하지 말자. 함부로는 대하는 건 이건 인간에 대해서 그 감정을 이걸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의무여서가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의 게우가 됩니다. 마지막 1분 30초 줄게요. 자 어디 볼까요?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 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는 아니다가 아니라 주된 이유입니다. 인간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최종적으로는 인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동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동물 학대가 그른 이유, 아,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구나라고 했었을 때 얘는 O가 되지요. 왜냐? 인간성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 실현을 얘를 못하게 하니까 동물학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생각해 보면 작년 수능에도 이거랑 또 연결되는 거죠. 이게 예, 오입니다. 동물학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 수능이었거든. 그럼 자, 봐봐. 동물학대 하지 않는 거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야. 그치? 왜? 동물에 대한 의무는 있지 않거든. 그럼 왜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느냐?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 부분이지. 아, 이런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군요. 그러니 자,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 밑줄 이성이지. 왜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데 이성은 거잖아?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가진 존재.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X, 없다지. 이미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의무 자체도 틀렸고 이성이 동물에게 적용되지 않잖아 큰 x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의 소형부터 시작해서 그 근거도 여기에 동물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면 얘는요 싱어라면 긍정합니다 레건이라면 긍정합니다 테일러라면 긍정합니다 헉, 왜요 싱어라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쾌공 승려를 가진 거거든 그러니 인간에게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동물에게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거든 마찬가지로 테일러 입장에선 식물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동물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이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싱어레검 테일러 파트 나올 때 다시 한번또 얘기할게 요 자연 보호 해야 돼 자연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야 아님 우리는 흔히 자연은 소중해 이렇게 얘기해. 서 아니야, 칸트 입장에 자연 자체는 소중할 수가 없어. 왜? 얘가 내지적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고려의 대상도 아니야. 다만 자연 보호를 하면 인간의 도덕성 완성에 기여를 하는 거야. 5가 됩니다. 아, 소중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볼까?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태계 실제로 생명공동체라는 말을 칸트가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얘를 일반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생명공동체는 칸트 입장에서는 얘는 생명, 뭐지, 생태계라고 볼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명공동체가 더 소중해? 생명체 중에서도 인간만 소중하고 생태계 자체는 아니지.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 하지만 생태계 자체가 소중하진 않아요. 하지만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는 있어요. 어떻게요? 인간을 위해서. 그렇지. 옛 5가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지. 다시 귀결되지. 이런 표현으로도. 그러니 우리는 인간 외적 존재 즉 동물, 식물,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가 없어요. 화살표를 얘네들이 받지 않아요. 당연히 오가 되지요. 그러니 식물을 보존하는 것은 간접적 의무로 성립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식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이런 간접적 의무는 결국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지? 그러니 잘 생각해봐. 이 표현이 2년전 수능에 또 나오는 거야.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습니다. 식물을 보존해 주세요. 생태계를 아껴 주세요. 동물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결국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죠. 그런 얘는 X. 자, 이제 오늘 여기 칸트까지인데.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그 중에 제일 메인은 칸트입니다. 작년 수능도 칸트였어. 그래서 칸트까지 복습하는 건데, 선생님 이 주간지 잠깐 볼게요. 주간지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항상. 이 주간지에 이번 주 숙제입니다. 페이지로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주간지에. 선생님이 이거 있죠?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만점이 나온다. 선생님이 스펙트럼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고 도대체 어떻게 생활관리 만점을 맞아야 되는지 오늘도 간략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일대일 대응이라든지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하자 그리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평가니 어떻게 출제했는지를 다 분석해 보면 그거의 조합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 새롭게 나오는 지식의 구슬들은 EBS나 혹은 수능 완성 기타 등등등은 선생님이 전부 다 앞으로의 커리큘럼에서 다 분석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건 생각보다 수능에서 많지는 않지만,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킬러가 되는 선지가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를 맞춰야 될 거냐, 8,90짜리는 킬러마스터입니다. 그러니 애기들 모든 개념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얘네들 복습해 주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숙제를 넣어줬어요. 우리 오늘 영단원이랑 현대의 삶과 실천율리 했죠? 애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체크하고, 얘네들 엑 X 치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있어요. 킬러마스터 복습이 얘네 둘이지. 숙제 나갑니다. 싱어 엑셀표, 레건 엑셀표, 테일러 엑셀표 나의 창대한 꿈으로 다음 주에 레오폴드까지 하는 게 꿈인데 할수 있을까? <laughs> 우선 창대한 꿈으로는 레오폴드까지 엑셀표 해오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페이지당 2분씩 이렇게 주는 것도 결국 10분 푸세요 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하치면 그것만 한, 1 시간은 걸릴 수 있거든. 근데 좀 아까운 거야. 이거는 숙제로 내줄 테니까 요거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그 위에 복습하고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실제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서울시 교육청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요 서울시 교육청이 3월과 10월을 내. 그래서 워딩들이 좀 비슷해. 그래서 선생님이 저 뒤쪽에다가 모의고사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3주 동안 3개년의 서울시 교육청 문제들을 줄 테니까, 아, 이것들은, 자, 생각해보자. 킬러 주제를 나가는 데 선생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킬러 마스터이고, 물론 전단원 복습을 통해서 앞에 요런 파트들, 다음 주에는 2, 3단원 할 거예요. 이런 걸 하기는 하지만, 지금 모의고사를 풀이해준다거나 이런 시간은 좀 없으니까 이거 공부해오고 질문할 내용들 맨 마지막에 카페 가입하는 거 아시죠? 카페 가입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